사실 며칠 전부터 좀 촬영은 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네 차예요, 차. 아니야, 마스크가 쓴 게 아니라 깜짝이야. 마스크가 쓴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너무 커요.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너무 커요. 솔직히 말하면. 아, 내일 발치하러 가요? 나랑 같은 마음이다. 나 진짜 요즘 맨날 사랑이 영상만 보고 있어. 응? 아니, 나 사랑니 안 아파. 안 아픈데 살짝 저기 사랑니 쪽이 약간 부었길래 아 이거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더러워가지고 부었나 보다 하고 스케일링하러 갔다가 그 S1 찍어보고 CT로 촬영 해봤더니 그 사랑니 쪽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지금 4개 뽑는 거야. 나 너무 부럽다. 안 뽑는 그래들이. 딸깍딸깍 소리에? 응, 응. 나 뭐,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? 응. I'm from Brazil. I love your husband. Actually, I found you. You're beautiful. I love and follow you, but I don't understand your language. Kiss for your guys. But sorry, I can't speak English. I can speak a little bit. Sorry. 어? 사랑이 아니 월요일 날 저기 아침 10시에 뽑아. 야, 야 사랑이야 다섯 개가 있다고요? 나를 능가하는 것만. 네, 저녁 지금 소고기 먹고 들어가는 길이에요. 아마 이게 최후의 만찬이 될 것 같아요. 한 달 동안 밥. 한 달 동안 밥을 못 드셨다고요? 아, 진짜 그 정도야? 귀여워. 최슬. 네. 저 집에 가고 있어요. 아니요, 대도식당에서 그 고기랑 술 먹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어, 나 일단 마지막 그 대도식당은 했어. 나머지는 이제 집 가서 해야지. 매번 4개 뻗고도 금방 나와서 잘 먹었어요 하셨는데. 아 정말요? 밑에는 좀 수평 매복이라고 하나요? 약간 가로로 이렇게 두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? 좋을 것 같은데. 응, 어차피 나 발치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에. 지금은 괜찮아. 지 오빠 이것도. 내 여기 무릎에 누워 있어. 지금 안 보여? 뭐야? 부기가 마스크를 안 갈아준다고요? 그럼 이거 다 능가한다는 건가? 오 마이 갓. 어머,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. 검단산이 어디야? 검단산이. 오빠, 우리 검단산 갔었나? 잘 모르겠어. 우리 얼마 전에 유진 오빠랑 갔던 데가 어디지? 지호야? 지호야? 응. 우리 유진 오빠랑 갔던 산 이름이 뭐지? 그게 검단산입니까? 와우. 죄송해요. 맞는 것 같아. 진짜. 죄송해요. 와, 진짜 쓰레기다, 진짜. 술 때문에.
2세 계획은 일단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사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아, 일단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.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아무도 시집을 안 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친구들 시집 가고 육아는 좀 같이 하고 싶어요. 내가 결혼 빨리 했을지 몰라도. 응, 아직 발치 안 했어요. 다음 주 월요일 발치해요. 무서워가지고 호들갑 떨는 중. 우리 남편이랑 7살 차이요. 술이요? 별로 안 마셨는데. 각자 한 병 정도 마셨나? 한 병 반? 결혼하고픈 생각이. 근데 결혼생활 어때요? 언니 하셨는데 결혼생활 좋아요.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굳이 뭐 이렇게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. 제 생각이에요. 신혼 좀 더 즐기시고 천천히 2세 가지셔도 되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그냥 저희 엄마랑 저의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. 그냥 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, 물론 많이 났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27살 때 낳으셨거든요. 그래서 좀 친구로서 이렇게 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운데, 내가 좀 늦어지면, 나 지금 벌써 28살이고 뭐 좀 늦어지면 그게 안 될까봐. 나 주량? 소맥으로 좀 마시는 편인데, 뭐 소주로 굳이 따지자면 꽉 찬 한 병인 것 같아요. 소맥이면 좀 더 마시고. 손톱? 나 이거 이제 지워야 돼. 사랑니 뽑을 땐 지워야 돼. 맞죠? 브레이브걸스 잘 돼서 기분 좋으시겠어요? 롤링 커버에서 다시 열려주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브레이브걸스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죠. 진짜 그 언니분들하고 우리 제 친구 유나가 고생한 걸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빛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, 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커버 영상을 제가 찍고 싶다고 해도 이제 우리 부부걸스들이, 우리 뿌걸이라고 하죠? 우리 뿌걸 멤버들이 바쁘셔가지고 저랑 찍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. 전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. 사랑니 치과 요즘 이거 뭐 병원 거시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, 저 가끔 다니는 그 피부과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고, 치과 이거 해도 되나? 만약에 거시기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DM으로 알려드려도 되나요 혹시? 제가 뽑아서 잘 되면, 사실 잘 뽑는 데서 뽑는 게 좋은 거니까. 알겠어, 그럴게요. 뭐야 눈이. 아 그래요? 나 잇몸 마취 같은 건 사실 큰 고통 못 느끼는데. 하, 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요. 아, 나 집 가고 있어. 마스크? 이거 그냥 이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? 뭐 실제로 크진 않아요, 마스크가. 아 진짜 나 지금 4개가 누워있는데.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니야. 아니 무슨 소리야. 착한. 아니야 나 안 착해. 뭐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에 뽑아요. 아 정말 딱 고깃집에서 집 가고 있어요. 아 언니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앞머리? 아 같이 자를래? 이게 관리가 진짜 어렵더라고요, 이 앞머리가.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. 내 남편 지금 무릎에서 자고 있어.
이게 마스크야 지금. 페이스 왁싱 할 때 일단 내가 눈썹이라던가 인중이라던가 뭐 브랜나루 쪽 이마 쪽 이런 잔털 정리를 안 해서 일단 그게 가장 편했고, 또 눈썹 같은 경우는 그 전문적인 그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다 해주시니까 내가 긴장 안 해도 되지. 시원하게 빡빡빡빡 뽑아주시니까. 문구류 제가 올해 처음에 한번 저기 다이어를 한번 해봤는데, 물론 그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셨지만 그 문구류 측에서는 뭐 좀 거시기 없나 봐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 두 번 다시는 잘 모르겠어요. 나 집 가고 있어.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다른 BG 유튜버 분들 중에 언니가 제일 동네 언니 같아. 고마워요. 나 보여? 보이지도 않네. 기사님 저 앞으로 그냥 크게 가셔도 돼요. 여기가 네. 좁아가지고 네. 네, 저 앞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네. 아니요, 대리기사님 모시고 가고 있어요. 결혼 빨리 하는 거 추천인가요? 비추천인가요? 일단 나는 또래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빨리 결혼을 했는데, 뭐 빨리 해도 좋지만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. 아니, 우리 남편이랑 집 가요. 결혼할 때 얼마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, 왜냐면 지역마다 뭐 집값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. 근데 진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요즘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엔 결혼식장에 드리는 돈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, 좀 유별나게 하긴 했어요. 그냥 직계가족 아니면 진짜 저희의 절친들 아니면 아무도 안 모셨거든요.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라 하면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우리 삼촌들, 숙모들을 안 모시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. 사실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삼촌들, 고모들, 뭐 숙모님들께 우리가 가서 따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, 또 바쁘단 핑계로 그 인사도 안 드렸어요.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긴 한데,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,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. 결혼식장에 이렇게 돈 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 누구도 기억 못하고 별 기억 없어. 스케줄이라 생각하지. 뭐 청첩장이라던가 그냥 우리처럼 할 거면 진짜 결혼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리고, 그리고 또 예슬이 쪽 고모님, 숙모님들, 우리 삼촌들 다 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저희는 딱 갔다 와서 바쁘단 핑계로 정말 인사를 한번 안 드렸었어요. 전에 인사드렸었으니까 막 이런 핑계도 있었고,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. 저희는 서운해 하시겠지요. 하지만 티를 내시진 않으세요.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찾아뵙죠. 이게 어려워.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
그렇다고 결혼식장에서 여기 땅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끝나자마자 빠빠이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무의미하잖아요. 그리고 단체 버스로 다 돌아가시고 무의미하잖아. 라이브요? 그냥 평소 우리 일상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던 건데요. 근데 웃긴 건 집에 도착했어요. 네, 가운데로 들어가 주셔서요. 네. 5층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여러분 재밌었습니다. 안녕.